히든 펌이라고 하는 것은 모류의 흐름을 바꾸거나 볼륨을 극대화시키는 펌인데 그 히든 펌도 수분 펌과 열 펌으로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분 펌으로 볼륨을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싱, 핑클핀, 로뜨 이렇게 세 가지 도구를 활용해서 볼륨을 살리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싱으로 와인딩하는 기본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싱이라고 하는 도구는 굉장히 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섹션의 굵기는 얇게 떠주시는 게 좋습니다. 히든펌을 디자인할 때는 방향을 전환하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한 방향 빼기를 할 때 꼭 덮어줘야 하는 반대 방향으로 머리를 당겨주시고요. 그리고 당겨준 머리를 감아준 후에 이렇게 밴딩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줍니다. 두 번째 방법인 두 방향 빼기를 보여드릴 건데요. 두 갈래로 나누어 잡고 한 방향으로 빼고 반대쪽 한 방향으로 빼주신 다음에 뿌리 가까이 안착시킨 후에 롯들을 잡고 이때 고객님들이 혹시라도 두피가 당기거나 아플 수가 있기 때문에 텐션 조절을 신중하게 해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커다란 롯들로 와인딩을 하면 볼륨감이 굉장히 많으면서 자연스러운 그런 스타일을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싱으로 히든펌으로 볼륨을 살리는 방법을 각각 두 가지씩 네 가지 방법을 알아보았고요.